고추가 최고 문제가 뭡니까? 역병 탄저병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역병 탄저병의 밀도를, 토양 중에 밀도를 좀 줄여줄 수, 토양에 그 고추 나중에 심고 나서 보면은 고추를 갉아먹어서 잡아제키는 게 있죠. 거세미, 나방, 애벌레.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밀도를 좀 줄여주기 위해서 밥 만들 때 이렇게 이제 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모님, 고추 밭장만 하려고 그러는데 성모님의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고추 밭장만을 하려는데, 보통 고추 같은 경우는 고추를 심기 전에 물론 비료 넣습니다. 퇴비 같은 거는 한 2주 전에 미리 좀 시비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깨스장이라든지 이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물론 완전히 발효된 퇴비를 넣었습니다만은 혹시 몰라서 2주 전에 먼저 시비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비료를 넣는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마제스티라는 비료가 있고, 요거는 뭐 300평에 10kg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고추가 최고 문제가 뭡니까? 역병 탄저병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역병 탄저병의 밀도를, 토양 중에 밀도를 좀 줄여줄 수 있는 요런 제품, 바이역탄이라는 제품하고, 토양에 그 고추 나중에 심고 나서 보면은 고추를 갉아먹어서 잡아제키는 게 있죠. 거세미, 나방, 애벌레.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요런 밀도를 좀 줄여주기 위해서 살균 효과가 좀 있는 제품하고 살충 효과가 있는 제품을 같이 밥 만들 때 요렇게 이제 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자, 시범을 한번 보여주시겠나요? 자, 먼저 자, 네. 바이역탄이라는 제품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충사탄, 여기 뭐 총치라든지 이런 토양 해충 이런 걸 좀 줄여주기 때문에 이렇게 좀 넣으시고, 자, 그 다음에 복합비료입니다. 질소인산가리, 또 황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 황 자체도 토양 소독 효과 좀 있죠. 그래서 이런 제품을 같이 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추는 역병하고 탄저병이 가장 문제잖아요. 그 다음에 총채 같은 경우는 여기 혹시 총채가 많이 있으면 총채가 나중에 우리 바이러스 매개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총채 밀도도 좀 줄여주셔야죠. 그래서 잘 이게 골고루 섞어야죠. 비료 세 가지가 이게 골고루 잘 섞이게 이렇게 잘 섞어주신 다음에, 자, 이렇게 골고루 섞였죠. 이렇게. 자, 골고루 섞인 다음에 요거를 이제 고추 심을 자리에다가 이렇게 뿌리시면 되는데, 보통 처음 뿌리면은 이게 골고루 잘 못 뿌려요. 그래서 흙을 가지고 이렇게 잡으셔가지고 이렇게 뿌리는 연습을 좀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죠. 아, 이렇게 뿌리니까 잘 되더라. 이제 어느 정도, 요 정도 뿌리면 되겠다. 감을 잡으시고 뿌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섞으신 비료를, 자, 이게 전면적에 골고루 이렇게 하면 이쪽 옆에서 이쪽으로 다 가죠. 자, 그럼 지금 저쪽 끝에는 덜 갔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돌아오면서 저쪽은, 저쪽에서 이쪽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주시면 되죠. 이렇게 한번 주시고, 그 다음에 돌아오면서 이쪽으로 이렇게 하면은, 자, 이것도 몇 번 해보시면 흙으로 아주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비료를 하면 어떤 잘못 뿌리면 한 군데 몰려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뿌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상무님, 그 고추 밭장만 하실 때 TV량이랑 그 pH 같은 거는 어떻게 관리를 하셔야 돼요? 고추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심으실 때 퇴비 같은 거는 300평 기준 한 2톤 정도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 보통 질소 인산 가리 이렇게 비율로 보면 질소 19, 뭐 인산 11.2, 가리 15 뭐 이 정도 넣으시면 되고, 석회 같은 경우도 한 150kg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 고추 같은 경우는 토양 pH가 보통 6.1에서 7.6, 거의 중성 가까운 여기서 잘 자라기 때문에 이렇게 맞춰주는 게 좋고, 보통 뭐 6.5 이렇게 좀 맞춰주면 가장 좋기는 합니다. 그럼 이랑을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요? 고추 이랑은 1m 폭에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심으실 때는 고추 같은 경우는 보통 35cm에서 40cm 이렇게 간격으로 심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심기 전에 금방 비료 뿌리셨잖아요. 토양에 골고루 섞이게 이렇게 좀 섞어줘야죠. 이거 전승심이라 그러죠. 표토에만 뿌리는 것보다 골고루 섞이게 이렇게 하시는 게 좋죠. 땅 속에. 그래서 이제 한번 뒤집어 주시면 좋습니다. 물론 뭐 경운기라든지 트랙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로타리를 쳐주시면 좋은데, 여기는 그 장비가 없기 때문에 삽으로 이렇게 파서 이렇게 골고루 섞이게 퇴비하고 비료 아까 세 가지 넣었죠. 이렇게 땅 속에 골고루 섞이게 이렇게 땅을 이렇게 뒤집어 주신 다음에 이랑을 만드시면 되죠. 요게 삽이 1m입니다. 요게 1m. 딱 1m입니다. 고추 같은 경우는 이랑을 좀 높게 만드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한 30cm 정도 이렇게. 보통 높은 이랑 재배하시면은 증수 효과가 있죠. 한 20%에서 30% 정도 이제 증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랑을 좀 높게 이렇게
해서 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 한 1m 되죠? 1m. 그러면은 이제 이랑을 여기서 이쪽 편에서 이렇게 흙을 긁어서 뭐 삽으로 하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반대편에서 이렇게 또 하셔가지고 이렇게 만드시면 되죠. 만드신 다음에 이렇게 위를 평평하게 이렇게 요렇게 하시면서 요 돌이라든지 나뭇가지라든지 이런 걸 좀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뿌리에 있으면은 뿌리 발달이 안 좋죠. 일단 돌, 나뭇가지 이런 거를 좀 골라내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골라내셔가지고 우리가 30cm에서 뭐 35cm에서 40cm 심는데 홈이 요게 이제 30cm입니다. 이게. 그래서 뭐 이렇게 하시면 요 정도 이렇게 하시면 되죠. 이렇게 30cm니까 뭐 이렇게 하셔가지고 심으시면 이렇게 간격을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상민, 그럼 다음 컨텐츠는 어떤 걸로 찾아뵈면 될까요? 자, 밭을 일단 만들었잖아요. 그럼 고추 심으셔야죠. 다음에는 고추 심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개그맨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씨 뿌리고 수확까지 자라나라 자라나라 너도 나도 성공농사 대유비료 기껏 차다 방방곡곡 구석